4명이 국가는 종교 자유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.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 괜찮다 49.9%,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40.8%.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군요? 예정 합동 총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교회의 담임 목사 및 부목사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목회 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.0%입니다. 이 내용은 어제 공개됐습니다.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84.2%가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했고요.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은 14.4%에 그쳤습니다. 또 조사 대상 목회자의 49.9%는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 정치활동 등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.8%, 정당 활동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8.3%입니다. 또 차별금지법과 낙태법도 동시에 설문조사가 이어졌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81.0%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낙태법 제정에 대해서는 80.1%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. 차별금지법은 81.0%, 낙태법에 대해서는 80.1%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요.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제정에 대해 한 가지라도 반대 의견을 보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 및 정부와 대화를 통한 설득이 43.8%입니다. 43.8%가 국회 및 정부와 대화를 통한 설득을 해야 된다. 이 43.8%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제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반대 의견을 보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. 4명 중 3명이 동성애를 인정 못하겠다. 이 내용도 예장 합동 측에서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어졌는데 아직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75.4%, 인정해 줘야 된다 15.3%, 잘 모르겠다 9.3%,